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5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범준 씨의 노래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연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곡의 리듬은 기본적으로 두 마디짜리 리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듬 연습을 먼저 하지 않고 이따가 노래 연습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 보시면 F 코드, 그 다음 D 마이너, 그리고 B 플랫, 그리고 B 플랫 마이너, 그리고 A 마이너, 그리고 A 마이너 7, 그리고 C 코드. 네,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에 보시면 악보 5선 악보에 매일 같은 옷을 받고 있는 남자 이렇게 노래 멜로디가 나와 있고 아래 타브 악보에 리듬이 나와 있죠. 이 타브 악보 리듬을 먼저 입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다라라라 딴, 따, 딴, 딴, 따, 딴, 따. 다라라라 딴, 따, 딴, 딴, 따, 딴, 따.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라라라 딴, 따, 딴, 딴, 따, 딴, 따. 이렇게 됩니다. 리듬 스트로크는 계속 내려치기만 합니다. 다라라라 딴, 따, 딴, 딴, 따, 딴, 따. 같이 해볼게요. 먼저 뮤트하고 시작. 다라라라 딴다 딴딴 따단 따. 다라라라 딴따 딴딴 따단 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액센트 부분에서는 약간 커팅하면서 이렇게 살짝 커팅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 그러니까 탑 악보의 4번 줄에 걸려 있는 짝대기 같은 경우는 저음부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 코드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걸 두번 연속해서 해볼게요. F 코드만 잡고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커팅을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지를 사용해서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걸 살짝 떼주기만 해도, 약간 커팅 느낌 나죠? 이렇게만 해줘도 됩니다. D마이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B플랫. 그리고 B 플랫 마이너, 그리고 아랫줄 9번째 마디 내려오면 다시 이 코드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마디 F 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매일 같은 옷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B 플랫 마이너 코드에서 리듬이 바뀌었죠.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딴치딴치치딴딴치 따라라라 이렇게 입으로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딴치딴치치딴딴치 따라라라 이렇게. B 플랫 마이너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13번째 마디 B 플랫 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17번째 마디 타브악보 쪽에 보시면 소울리듬이죠. 단따라 단단다라 요렇게 돼 있고, 요것도 싱코페이션 되는데, 우선 17번째 마디 지금 5선 악보 위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치는 다운 표시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 노래에서 세 번을 지나갑니다. 맨 마지막 지나갈 때달 세뇨를 타고 와서 여기 세뇨 표시를 따라서 17번째 마디 왔을 때 D마이너에서 짠 이런 식으로 치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연습을 하고 지금은 타브 악보에 나와 있는 리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온 리듬을 입으로 먼저 읽어보면 단 따라 단 단다 단단단 따라라 단 따라 단 단다 단단단 따라라 입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 따라 단 단다 딴딴딴 따라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D마이너 A7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B플랫 FA마이너죠. B플랫에서는 똑같이 까지 치고 F 싱코페이션 되면서 단단 F는 두 번만 쳐요. 그 다음 A마이너에서 이렇게 제가 먼저 B플랫 FA마이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곡에서는 리듬과 리듬을 연결해서 연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13번째 마디 B플랫부터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리듬 안 까먹었죠? 다라라라 땅, 쿵, 땅, 땅, 쿵, 땅, 따.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21마디까지 계속 같은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세 번째 마디 B 플랫부터는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마디에서 B 플랫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예, F가 단다라라, 그다음 A 마이너 다라라라 이렇게 됩니다. B 플랫 F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아랫줄 25마디 내려와서는 다시 그 리듬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29마디까지 계속 같은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B 플랫 F 코드 부분에서 뒷부분이 약간 바뀌었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만. 자, B 플랫 F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여기 F 코드 믿어볼래 하는 부분은 이 노래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나오는 부분마다 약간씩 다르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33마디 술 마실 땐 항상 여기서부터는 다시 처음에 연습했던 리듬 요걸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F 코드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25마디부터 해볼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여기서부터 단 따라 단 단다 단단단 따라라 요 리듬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37마디, 아랫줄 41마디, 아랫줄 45마디까지 계속 노랫말은 치고 나서 여기 B플랫 마이너 부분도 아까 첫 부분에 연습했던 겁니다. 딴, 치, 딴, 치, 치, 딴, 딴, 치, 따라라라. 한번 더 해볼까요? B플랫 마이너 잡고 시작.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하면서 도돌이표 타고 돌아가면 17번째 마디 D마이너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 리듬으로 가요. 이제 리듬 연주는 뭐 거의 다 배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와서 29마디까지 연주하고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B플랫 한번 믿어볼래. 여기서 이제 F코드 부분은 1번이죠. 이제 2번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B플랫에서 단, 다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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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면서 2번으로 넘어가면 45마디 있는 부분 맨 마지막에 F코드 있죠. 여기서 단, 다라라라라라라 여기로 넘어옵니다. 이 부분은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랫줄 50마디 옷을 사도 비싼 옷은 안 사는 그런 이 부분에는 이제 아래 위 저음부 고음부 저음부 고음부 치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저음부를 궁 고음부를 딴 이렇게 말하면 궁따 궁따 딴다 따 궁따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입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궁따 궁따 딴따따 궁따 다시 한번 시작. 궁따 궁따 딴딴따 궁따. 그래서 제가 먼저 D마이너 C 두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B플랫이 똑같고 아랫줄 54, 58, 62마디까지 똑같습니다. D마이너C까지 똑같고 세 번째 마디 B플랫 부분 약간 바뀌었는데 어렵지 않죠? 딴, 치, 딴, 치, 치, 딴,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B플랫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아래에 DSR 코다라고 되어 있죠. 이대로 하면서 이제 세뇨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7번째 마디로 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밴드에서 연주할 때 굉장히 뭐랄까 힘을 주는 부분이죠. 이대로 짠, 짠, 짠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D마이너 부분에서 짠! 그 다음에 당신과 함께 이 부분에 이제 리듬은 없지만 으따, 으딴 하면서 A마이너7으로 들어가요. 하면서 딴, 으따, 으딴 하면서 나머지 리듬은 아래 타박보에 나와 있는 리듬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B플랫부터는 단, 따라, 다라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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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 여기 타박보에 나와 있는 리듬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62마디로 와서 궁, 따, 궁,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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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따 요 부분부터 먼저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약간 빠르게 해볼게요. 62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세뇨로 와서 세 번째로 17번째 마디를 연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29마디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코다 표시 있죠. 이제 코다를 타고 점프를 하면 이제 노래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 지금 B플랫 단 따라 단단다 딴 하고 끝났죠. 코다를 타고 점프를 하면
66마디 F 부분에는 액센트가 약간 달라요. 단따라 단단다 딴다라 딴다라라. 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원곡에서 리듬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 F 코드부터는 노래 시작 부분에 나왔던 리듬. 그래서 이 리듬으로 계속 연주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71마디 있는 줄. 세 번째 마디 B 플랫부터 리듬 바뀌었죠. 짠,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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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런 식입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짠, 둘, 짠, 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짠, 둘, 짠, 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연습했던 이 곡의 연주 악보, 그리고 노래 부분만 따로 빼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노래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장범준 씨의 노래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리듬 자체가 대부분 아래로만 내려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선 리듬을 익히는 동안에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면서, 그리고 리듬을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보고, 아까 제가 읽는 거 같이 해보셨죠? 입으로 읽는 걸 확실하게 해서 리듬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이 곡을 재밌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재밌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